요즘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콘텐츠를 보면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먹는 것을 방송하는 이 먹방이라는 것을 아마 여러 군데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면 이 해외여행 체험 프로그램도 요즘 대단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또 캠핑카를 타고 이곳저곳에 여행하는 그런 모습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 사회가 먹고 마시고 재미있게 즐기는 삶을 추구한다는 것을, 그것이 가장 큰 관심거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에서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아주 화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크게 흥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이 셰프가 그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하루에 여섯 테이블밖에 받지 못하는데 한 번에 10만 명이 넘는 예약자가 몰렸다는 그런 뉴스도 들었습니다. 한 끼에 1,20만 원씩 하는 밥인데 사람들의 이렇게 인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울대 소비자학과의 한 교수님이 매년 내는 그 한국 사회 트렌드라는 책이 있는데요. 2024년도 트렌드를 보면 사람들이 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도파민 현상이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그런 트렌드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러한 현상은 비단 사회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로 한국 교회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늘 빠지지 않는 것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신앙생활, 바로 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트렌드 같은 책이 이 교계에도 있는데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오는 한국 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교회를 나오는 목적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예배드리고 이런 것보다 그 앞에 있는 이유가 즐거움입니다. 재미와 즐거움. 그만큼 이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둡고 심각한 십자가 고난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 그것보다 조금 재밌고 즐거운 생활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즐거운 신앙생활이 우리가 거부하고 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쁨과 행복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요한 특징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말씀은 즐겁고 재밌는 것도 좋지만 그리스도교 신앙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도 이 핵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치 호소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서는 예수께서 어떤 부자 젊은이와 함께 나누는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맨 처음 장면부터 보시면 한 사람이 예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을 시작하면서 이 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마가복음서에서는 이 사람 이렇게 나오지만 이 누가복음서 18장에는 이 사람이 부자 관리로 나옵니다. 그리고 같은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서 19장에서는 부자 젊은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에서는 오늘 이 대화에 나오는 젊은 사람을 젊은 부자 관리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예수께 달려와서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께서는 십계명을 잘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젊은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어릴 적부터 이 계명들을 잘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 젊은이를 바라보시면서 그래도 너한테 부족한 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시 돌아와서 나 예수를 따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젊은이는 그 얘기를 듣고 오늘 본문 보시면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떠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서 기자는 그가 그렇게 슬퍼하며 떠났던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그에게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젊은 부자 관리는 상당한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남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와의 대화를 자세히 보시면 이 젊은이가 추구했던 어떤 특정한 신앙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만나자마자 예수에게 물었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울타리 너머에 다른 뜻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마도 이 젊은이는 현실에서도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죽어서도 영원히 생명을 누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말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하나님 열심히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구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당시의 상황을 전해주고 있는 이 외경에 제2경전에 실학서와 집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영원한 생명이 놀랍게도 죽어서 계속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축복과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언약,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땅을 상속받는 것이 영원한 생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사람이 예수께 질문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나중에 내세에서 받을 구원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세에서 누리게 될 실질적인 이익과 혜택까지도 지금 이 젊은이는 예수를 향해서 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로마 제국 하에 유대 사회에서 이 젊은이처럼 부자로 관리로 산다는 것은 대부분의 당시의 부자와 관리들은 소작농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사람들이 소작농이 농사지은 것을 착취함으로써 부자나 관리는 부를 누리는 그런 사회 구조가 로마 사회였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예수께서는 이 젊은이를 향해서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내용을 살짝 바꾸어서 이 젊은 부자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언급하십니다. 그러다가 원래에는 십계명에는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더 구체적으로 바꿔서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젊은 부자 관리는 당시 다른 부자들이 그러했듯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을 속여서 편취함으로써 자신의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하에 유대인 관리들이 늘 그렇듯이 이 사람도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로마 당국편에 서서 관리가 되어서 권력도 누리고 있던 사람이 이 부자 젊은이 관리였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예수께 다가와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상속받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부자 젊은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모두 즐기는 것이 그의 삶과 신앙의 목표였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 젊은이를 향해서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너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소유하고 더 누릴지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보화에 집중하면서 나를 따라라. 그렇게 한 다음에 나와 함께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가자.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예수의 그 요청과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고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충격적인 놀라운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예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이 낙타와 바늘귀에 대한 이 말씀이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는 이 표현,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조금 다르게 번역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아무리 예수께서 거의 불가능한 일을 묘사하시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셨지만 생각해 보면 낙타와 바늘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근에는 조금 수정해서 다르게 번역합니다.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어렵다, 더 쉽다. 여기에는 이렇게 번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낙타가 아니라 바늘귀냐? 낙타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멜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캐멀이라고 하고 독일어로는 카멜이라고 하는 이 낙타, 이것이 모두 헬라어 카멜론에서 온 말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헬라어로 밧줄은 뭐라고 하느냐? 바로 카밀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낙타는 카멜론, 밧줄은 카밀론. 성경 기자가 카멜론을 카멜론으로 잘못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최근에는 밧줄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낙타든지 밧줄이든지 둘 다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로마 시대의 카밀론, 그 시대의 밧줄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아마나 삼 혹은 야자 섬유로 만드는 것이 당시의 밧줄이었습니다. 따라서 한 줄 한 줄 벗겨내고 줄이다 보면 바늘귀로 지나갈 정도는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가늘어질 수 있고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가늘어지는 것이 그 시대의 밧줄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재미있고 윤택하게 살고 싶은 욕구,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길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번민하고 갈등하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너희가 가진 소유와 욕망으로 두꺼워진 그 밧줄을 조금씩 벗겨내고 줄이면서 바늘귀를 지나가기 위해서 노력해라. 바로 거기에 구원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있으며 너희들이 누릴 영원한 생명이 그 바늘귀 너머에 있다. 오늘 설교 제목에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가끔 사용하는 이 체리피킹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달콤하고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것만 선택하는 행동을 체리피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맨날 듣고 싶은 뉴스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사는 것도 체리피킹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맛있고 달콤한 신앙생활만 하는 것도 체리피킹입니다. 과일 바구니에 여러 가지 과일들이 담겨 있다면 당연히 가장 달콤하고 좋아하는 과일에 손이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밥상 위에 맛있는 반찬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에 젓가락이 가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젊은 부자 관리는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 자신의 손을 뻗었고, 더 즐겁고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위해서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는 누군가는 십자가 위에서 쓰디쓴 신 포도주를 마셔야 하고,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의 맛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약성경에서 정의와 공의와 선을 외치는 아모스 예언자가 바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을 보면 아모스를 향해서 드고아의 목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목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그는 단순히 양치는 목자가 아니라 많은 양과 염소를 가지고 있던 목축업자였습니다. 따라서 아모스는 남유다에서 부러울 것이 없이 부자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즐겁고 넉넉한 생활을 뒤로하고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를 집어던지고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북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인간의 생명을 억압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선을 외쳤던 사람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소유와 우리가 추구하는 재미와 즐거움 때문에 날로 날로 두꺼워지는 밧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달콤한 체리만이 아니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성공의 선악과가 아니라 쓰디쓴 십자가 위에 열려있는 부활 생명의 열매를 바라보고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울상짓고 근심하면서 주님 곁을 떠날 때가 많이 있지만 다시 한번 십자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면서 세상이 주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창조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온통 재밌고 즐겁고 달콤한 것을 찾고 있지만 저희가 이룰 하나님 나라, 저희가 누릴 영원한 생명은 주님 가시는 십자가 길 위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비록 저희의 믿음이 연약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릴 용기는 부족하지만 하루하루 가진 것을 덜어내고 나누면서 저희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